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먼지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금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오후부터 북풍이 불어서 공기질이 한결 나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겨울이라기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의 아침 기온은 3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요즘 심한 추위가 없어서 낮에는 온화함마저 감도는데요. 기상청은 북쪽의 한계가 약한 탓에 1월 중순까지도 기온이 다소 높게 오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는 데다가 밤새 안개도 짙어졌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창원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단 비가 내리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져서요. 모레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린 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